가끔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나요. 나중에 원인은 밝히지 못하죠. 전기계통에 합선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오버히트 했다 그랬죠? 오버히트. 네, 너무 열이 나갔고요. 그런 경우는 치익 하면서 연기는 나오지만, 그럴 때 이거 저 뭡니까? 잘못 열면은, 그럼 냉각수구 열면 팍! 큰일 납니다. 예. 이유 없이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불이 났을 때, 그때 어떻게 될까요? 소화기로 꺼보려고 노력을 해보고요. 도저히 안 되면은, 일단 119에 신고를 해야죠. 119에 신고하고, 그리고 빨리 차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차에 있는 거뭐 트렁크에서 못 꺼내고 그럴 게 아니라요. 중요한 거몇 개만 딱 눈에 보이는 거 빨리 해갖고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차에서 멀리. 왜냐면 차가 뻥! 터질 위험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시작되던 추석 연휴가 12, 13, 14, 14였, 12, 13, 14, 15였죠. 11일 날, 저녁 무렵, 고속도로로 이제 귀성길입니다. 귀성길에 있었던 지나가다 고속도로에서 제 뒤에 연기 보이잖아요. 지나가다가 불난 거, 차에 불난 거를 영상 올려주셨는데요. 같이 보시죠. 자, 여기서요. 가족들, 네. 가족들, 뒤에 오는 차들한테 좀 비키라고 수신호 하면서 차가 불타고 있습니다. 만약에 밤에 이랬으면 진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와중에 요리 지나가는 요 차. 저 자동차 불타고 있는데요. 그 옆으로, 지금 여기가 1, 2, 3차로죠. 갓길에 차를 대놨는데 차에 이상이 있으니까 갓길로 옮긴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럴 때, 여기 3차로 비어 있죠? 3차로는 왜 비어 있을까요? 위험하니까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떤 차는 여기서 여길 또 옳지 난 비어 있는 대로 먼저 간다. 비어 있는 대로 그러면서 이 검은 차 하나 지나가죠. 요 차, 여기 지났는데 빵 터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걸 뭐 3차로 지나가는 건 본인 마음이죠. 보고 지나가라 말라. 그게 차단된 것도 아니니까 그건 알아서 가는 거죠. 하지만 저리 가다 뻥 터지면은 바로 옆에. 그리고 가족들 아까 대피할 때요. 여기 대피하죠? 예, 보세요. 트렁크에 짐이 많았을 텐데 꼭 필요한 것만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도 보세요. 아기를 제일 이쪽에, 제일 바깥쪽에. 그래야 안전하죠. 아빠가 제일 이 차도 쪽으로. 그리고 여기서요. 빨리 이제 경찰하고 경찰이나 또는 그 고속도로 순찰 차량이나 또는 119 나와서 빨리 가족들도 좀 구조를 해야 될게 되겠고요. 여기서 제가 좀 있으면 이제 가을 지나고 겨울 되죠. 겨울에 만약에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러지면 사고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미끄러져 사고 나고 또 사고 나고 그럴 때 차가 안 움직여야 되고 차를 버리고 바깥으로 나오죠. 그랬을 때 빙판길에 내가 미끄러졌는데 예를 들어 차가 여기에 미끄러졌어요. 요거 차 미끄러진 차 여기요. 그때 내가 여기 요 근처에 요 갓길 여기에 서 있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미끄러졌으면은 뒤에서 오는 차도 또 미끄러져요. 내가 앞에 차 미끄러져서 사고 난걸 보고 나도 브레이크 잡다 찌익 미끄러져요. 그럼 거기다 차가 세워져 있으면 뒤에서 오는 차, 뭐야 하면서 브레이크 딱 잡아요. 그러면 그 뒷차도 미끄러지면서 여기서 이쪽으로 들이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으로 튕기죠. 오른쪽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쿵쾅쿵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 갓길 쪽에 여기 화단이 이렇게 있었어요. 화단 위에 서 있다가 사람 둘이 서 있다가 하나는 사망하고 하나는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뒤에서 오던 트럭 같은 거는 차가 크잖아요. 주체가 안될수 있잖아요. 그 당시 트럭인지 어떤 차인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요. 앞에 사고나 있는 차두 대가 사고나 있어서 빙판길이에요. 빙판길에서 차가 뒤에 오던 차 미끄러지면서 화단을 덮쳐갖고 사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미끄러운 곳에
미끄러운 곳에서 사고 났으면 다른 차도 또 미끄러웠을 텐데 왜 위험한 곳에 있었느냐? 이 바깥에 이 조금 더 내려가면은 거기에 이제 방음벽이 있었어요. 방음벽 뒤쪽으로 갈 수도 있었다. 몇십 미터 내려가면은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가 있어야지 왜 갓길에 있었느냐? 과실이 40% 인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고속도로에서 항상 갓길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